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자 4월 3일 드디어 이 비대면 의료 관련 인성 정보가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다시 들어오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재료를 통해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확실하게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인성 정보 오늘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저점에서 반등이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반등했는지 이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제 전국 보건소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허용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대면 의료 관련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반등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재료가 나온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첫 발이 열린 시점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통해서 첫 발이 열린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일반적인 의료에도 비대면 의료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부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인성 정보는 저점 찍고 반등해 주면서 충분히 전 고점이었던 이 6천원 선 돌파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 인성 정보가 6천원을 돌파할 때까지 앞으로 시장에서 분위기가 어떻게 잡혀주는지, 그리고 돌발적인 악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가격대, 이 4,600원에서 4,700원, 이 부분 보시게 된다면 차트에서 보셨을 때도 강한 저항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1차적으로 지금 가격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강한 저항대를 어떻게 돌파를 해주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현재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단기적으로는 이 4,700원 돌파할 당시에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와 주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우선은 매도한 이후 주가가 눌릴 때 이렇게 다시 한번 눌려주었을 때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부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제가 매일같이 8시 반부터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 키고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이 인성 정보에 대해서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과 소통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십니다. 제가 이렇게 앞으로 1차적인 가장 강한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이 4,700원 부근까지 주가가 갔을 때 호재가 어떤 호재가 남아있고 추가적으로 이 강한 거래 대금을 토대로 이 지지 라인을 강하게 얼마나 강하게 돌파해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6,000원까지 가지고 가실 때이 대응글에 대해서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인성 정보라고 문자 한통 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전부 다 알려드릴 거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인성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핵심 정보, 이 보고서, 증권가에서 핵심 애널리스트 분들 통해서 제가 정보 취합해서 확인한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이번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핵심 계약 일정과 4월달에 터질 이 주요 공시 내용, 실질적인 재료에 대해서 제가 모두 정리해 두었고요. 각 증권사별로 이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제가 여러분들이 목표가까지 가지고 가실 때 세력들의 이탈이 나왔을 때는 악재라고 보셔야 되고요. 차트를 통해서 유추해 나갈 수도 있지만 이 수급에 대한 확실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라는 말이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표가를 6,000원까지 잡고 가실 수 있고 6,000원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지만 이 뚫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이 눌림이 단순한 주가 눌림 조정인지 아니면 재료 소멸로 인한 주가 하락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다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다 이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인성 정보에 대해서 주가가 고점 뚫고 올라가는 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성 정보 하나만 가지고 대응하기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시가 단타 매수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 흥아효과 오늘 모니터랩 이렇게 보내드린 게 홈페이지 내에 제가 몇 시에 보내드렸는지 보이실 겁니다. 장전 8시 52분에 262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보내드렸고요. 지금 흥아효과 모니터랩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갭을 띄우지도 않은 채로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요. 흥아효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26%까지 올라가 준 종목입니다. 이렇게 제가 단타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이렇게 수급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까지 함께 챙겨드리면서 9시부터는 이 단타 종목들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타점 잡아가는 방법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게 전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 뒤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핵심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전부 정리해두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핵심 스윙 종목 올해 세력들의 물량 매집치가 올해 최대이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IPO 2조 대 IPO를 준비하고 있는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차트를 고점 찍고 지금 눌림 구간에서 저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저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스윙 종목으로 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 최소 4월달, 5월달 중으로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못해도 40% 이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더라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보율 자체가 13,000% 이렇게 확보된 현금을 통해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매출액 증가율 자체도 작년 대비 200% 넘게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재료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역시 탄탄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윙으로 마음 편히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매매를 하시면서 손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 절대 혼자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이 단타 종목 혹은 스윙 종목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경험 꼭 놓치지 않고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것보다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악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이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2,500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주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 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000원 이하의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8,000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로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 6,500원까지는 기다려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